자, 자이 스토리 보삼 수투 A155번. 자, y는 x 제곱 위에 p란 점이 있는데 p는 t, t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놔뒀고. 자, 그다음 po와 pq는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래. 얘랑 얘가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고 얘랑 얘도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일 때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 tt랑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서 t로 나눈 거의 극한값을 구하란다. 자, 그럼 일단 자, 보면 tt는 일단 봐봐봐. 내가 r의 좌표를 이 r의 좌표를 0,2, 얘가 지금 y축 위의 점이니까 0,2로 놨거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지금 t,t의 제곱이니까 얘가 t야, 그치? 근데 나한테 이 극한값을 t에 대해서 t가 0으로 갈 때니까 결국 삼각형의 넓이 tt랑 st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란 얘기야. 먼저 st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지? 그럼 결국 요 삼각형의 넓이를, 아이고. 결국 나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두배 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두배 해보자.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t 곱하기 높이 t의 제곱, 얘를 두배한 거니까, 결국 st는 t의 3승이 되겠다. 됐어. st는 그냥 t의 3승이 되겠고. 그래서 st는 t의 3승이라고 구했어. 여기 적어놨네, 아까 쌤이. 여기는 t의 3승 이렇게 구했다. 그 다음 두 번째 tt만 이제 구하면 되는데 tt는 자 에이, tt는 누가 밑변이야? 얘가 밑변이니까 밑변이 지금 위에 빼기 아래 a고 높이의 길이는 이게 지금 높이라서 높이는 t지. 그래서 tt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될 텐데 나는 t가 어디로 갈 때, t가 뭘로 갈 때를 구해야 되노? t가 0으로 갈 때를 구해야 되니까 이 a만 t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되는 거야. 맞지? 극한값을 구하려면 모두가 t에 대한 식으로 다돼 있어야 돼. 그럼 a만 t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되고, 그럼 그걸 위해서 내가 이용해야 되는 거는 얘랑 얘가 길이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인 거야. 지금 이 길이는 a고 이 길이는 뭐야? 루트 두점 사이의 거리니까 t의 제곱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완전 제곱. 결국 얘랑 얘가 똑같다를 이용해야 되겠지. 그래서 자, 요 놈이랑 얘가 똑같아요를 이용하면 양변을 제곱하면 t의 제곱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완전 제곱은 a의 제곱이 나오고 이 식을 정리하면 자, 전개해서 정리하면 t의 4승 플러스 1 마이너스 2a의 t의 제곱은 0이 되고 t의 제곱으로 묶으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인수분해가. 그럼 얘가 0이든지 얘가 0인 거니까. 근데 t는 지금 이 p는 0이 될수 없잖아. 원점이 될수 없기 때문에 원점이 되면 삼각형이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 t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a가 0이라는 얘기고 그 말은 1 플러스 t의 제곱이 a이니까 결국 a는 2분의 1 플러스 t의 제곱이다로 정리가 된다고. 그럼 이 아래 좌표가 결국 0,2분의 1 플러스 t의 제곱이에요가 되는 거고 그럼 tt는 이 a 대신에 뭐를 넣으면 되는 거야? 2분의 1 플러스 t의 제곱을 넣으면 되는 거겠네. 자, 그랬으면 여기 정리한 거 tt는 2분의 1의 예고 st는 t의 3승이고 그래서 나한테 구하라고 한 거는 tt에서 st를 빼라. tt에서 st를 빼면 4분의 1t의 1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t의 3승인데 어차피 쌤이 약분을 할 거라서 t의 t의 제곱이라고 적었어. 분모에 t가 있고 그럼 양변에 분모랑 분자를 t로 나눠버리면 결국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1분의 4분의 1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이 되는 거라서 0을 넣으면 답은 4분의 1이 되겠네.